오징어 집어 등의 밝기 기준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의 버스 정류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기다릴 공간조차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벽화를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은 전시회가 태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해설과 특별 강연까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